공간을 초월한 청춘 로맨스 영화가 다시 또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2년 만에 리메이크된 영화죠. 동감의 조희연, 김혜연 그리고 나이로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환호를 주시니까 우리 동생들이 또 긴장도 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자꾸 진행을 하네요. 진행병이 있네요. 예, 나이로 씨. 예. 자, 우리 네. 배우 여자 배우부터 인사할까요? 네, 우리 끝에 이현 씨부터. 네, 조희연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감에서 문희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조희연. 네, 조희연.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감에서 서한솔 역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김혜연.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동감에서 오영지 역을 맡게 된 나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인우. 조희연 씨, 현장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벌투 쇼가 처음이신 거죠? 다 세 분 다 처음 나오신 거죠? 예. 방송은 혜연 씨 좀 들어보셨어요? 저희 방송. 네네네. 예예예. 예, 예. 너무 재미있고 그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시. 아 네네.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이렇게 레전드 모음. 사연들 모음. 네네네. 바로 이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연들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 다른 라디오는 좀 출연하셨지만 컬투 쇼는 이게 관계 분들이 방청 분들이니까 현장 가면 한 5분 정도 놀라시는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또 즐기시거든요.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오늘 예. 놀다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예. 아, 네. 그냥 말씀도 툭툭 갑자기 말 걸어요. 그럼 갑자기 말해주시고 하면 돼요. 아 정말요? 예. 그럼요. 예. 예뻐요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요. 나인우 씨는 네. 예 컨디션 처음이신데요. 네. 워낙에 좀 문세윤 씨는 목소리 왜 이렇게 깔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합류를 했으니까 예예 예. 네, 좀 비슷한 결로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라디오를 시작하지. 라디오를 시작하지. 어야. 뭐야? 아 제가 좀 저기 그 어떤 동생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 착하고 순수하고 난 연예인 중에 제일 순수한 애 같다. 아 진짜. 예. 정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뭐 방송 카메라 뒤에서 얘기하든 앞에서 얘기하든 모든 것들을 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순수한 친구. 순수한 친구구나. 예, 비밀 얘기도 얘기하고 그냥 고민도 얘기하고. 카메라 뒤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아주 순수한 친구입니다. 예. 아주 맑은 친구. 쉬리 같은 친구예요. 아, 예. 생방송이랑 오늘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입을 칠라고 옆에 앉혔어요. 예, 저 멀리 앉으려고 로로 하랬어요. 이게 칠라고. 네, 자주 맞는 편입니다. 와, 네. 이 영화 아 동감의 리메이크. 네네네. 어떤 영화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그 여진구 배우님이 1999년에 김용이라는 캐릭터로 살고 있고 2022년에는 저 문희 역할이 살고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무전기로 통해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 네. 오늘 여진구 씨는 안 오셨네요, 그죠? 아 오늘 오빠가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예. 바쁜 남자입니다. 예, 예. 야 진짜 원작 영화 동감이 2000년에 나왔는데 이때면 조희연 씨가 이제 99년생이시면 네. 이 영화 나왔을 때 두 살이었어요. 두 살. 맞습니다. 두 살인데 와. 22년 후에 22년에 이 드라마 리메이크 아 이 영화 리메이크랍니다. 그렇지.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회가 새롭겠어요. 완전 영광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그 자체. 자체. 아니 예. 근데 영화를 원작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대본을 받고 봤어요. 동감이라는 영화를 알게 돼서 보게 됐어요. 아, 근데 네. 어땠어요? 영화를 보고 이 대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저희가 각색된 부분도 있어서 뭔가 더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선배님들이 그 당시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나도 오랫동안 연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분들이 네. 지금까지도 네. 22년 동안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혜윤 씨하고 나인우 씨는 어떤 역할을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 용이라는 캐릭터의 첫사랑. 아, 첫사랑. 여진구 씨가 맡은 김용의 첫사랑 역할. 첫사랑. 예, 잊기 힘들죠, 첫사랑.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김용이 사는 그 시대 때에 있는 거네요? 네, 저는 99년도. 네. 그럼 나인우 씨는? 아 저는 누가 봐도 22년도 22년도에 네.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누가? 아 이런 반응이군요. 누가 봤어? 누가 봤어 네? 그거를?
누가 봐도. 아 여기 계신 분들. 어. 아 거울 봤습니다. 거울 봤어. 네. 거울 봐도 22년. 네, 저 혼자만의 생각. 어, 또 누군가의 또 첫사랑이에요 본인도. 아 예. 첫사랑은 아니고 네네. 저희 둘이 서로 짝사랑. 짝사랑을 하고 네. 서로 짝사랑을 해. 7년 지기 친구고. 근데 왜 서로 짝사랑을 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네, 안 해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뭐 하는데? 네, 네. 아슬아슬 그 선을 아, 타다가 뭐 어. 즐기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사랑하는 느낌? 어허 야, 그렇군요. 근데 키가 워낙 크네요. 근데 아이노 씨는 TV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아까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갖고 88 88? 네 88. 와 키가 크네요. 예, 선배님은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서 계신 걸 못 봐가지고 일부러 앉아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2m예요. 아, 저는 130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 키 차이가 워낙에 좀 나서 네. 연기할 때 어땠어요? 어, 사실 오빠가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뒷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산을 보고 연기를 아. 해야 돼가지고. 아 그러네, 맞아. 이게 그래서 스트레칭 연기잖아요, 일명.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빠한테 키 몇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88이라고 해서 뻥이지? 190 넘잖아? 이러면서 계속 그랬는데 아직도 의심 중이에요 사실. 아, 그렇게 190이 넘는 그렇게 귀엽게 귀엽게 물어봤다고요? 아, 뻥이지? 뻥이지 190 넘잖아? 아, 기...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지금. 예. 너무 귀여워요 지금. 아니 이제 매너 살이 좀 쭉쭉 해주지 왜 안 해줬어? 아, 못 믿으시겠지만 네. 진짜 저렇게 물어봐요. 뻥이지? 190 넘잖아? 죄송합니다. 야,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지. 예, 네, 다 세윤이 형한테 배운 거라서. 제가 이제 슬금슬금 달에 하나씩 계속 레벨 올리고 있거든요. 예, 연기 대상보다 연예 대상을 더 많이 가는 남자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0823님 방청객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0823님? 어, 예, 방청객 아, 여자분이 물어보셨어요. 이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랑 비슷한지 보세요. 나인우 씨. 몇 등신이신가요? 궁금해요. 네, 몇 등신이냐? 예. 어, 재보진 않았지만 아, 예. 재보진 않았지만 어, 아니, 많은 분들이 9등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한 9등신 정도 돼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재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머리가 작으니까 9등신 될 거예요. 머리 크기를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작아. 이렇게 재는 게 이게. 9번 아, 나눠서. 네, 네. 맞죠? 예, 저는 그래서 한 4등신 되거든요. 3.5 정도 예 앉으시니까 아 또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박성현 씨가 주말에 집사람과 함께 동감 보고 왔어요. 오 봤대 봤대. 혜윤님 혜윤님 펌프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야 거기서 펌프 연습 하는 게 나오는구나 하는 게 나오는구나. 제가 한 펌프 했었는데 그때 집에 돼지저금통 100까지 찢어서 그 동전으로 펌프질 해내느라고 엄마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펌프 따로 배우셨어요? 돈 좀 드렸겠던데요? 아 네 저는 펌프 세대는 아니잖아요. 아니, 펌프 계속 있긴 하니까. 네, 아, 있긴 예, 아, 예, 네. 계속 이제 있어서. 있기는 네. 있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실에 가면 네. 이렇게 주로 펌프를 하는 편이 아니라 뒤에서 조금 뒤에서 보는 편이구나. 네, 왜냐면 살짝 오락실에 주목을 받는 그런 기계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실력점은 다 몰리거든. 네,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펌프를 배우게 됐었거든요. 네, 네, 네. 제대로 배웠다면서요? 네, 네. 선생님이 그 세계 대회 막 이렇게 출전하시는 국가대표 아, 국가대표 선수 그, 펌프 네. 국가대표가 있어요? 네네네. 아, 진짜? 그거 몰랐어. 펌프 세계 대회가 있어? 네, 그런 선생님한테 직접 배워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한 3일 이틀 3일을 하루에 막 이제 한 3시간씩 야. 이렇게 연습을 해서 급하게. 와. 야. 그럼 곡이 몇 개 정해져 있었겠네요, 그죠? 네, 매번 하는 곡들이 있었고 이제 촬영하는 곡은 베토벤 바이러스. 아, 그 진짜 난이도가 살벌한 네. 곡인데요. 뒤에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 잡고. 네, 뒤에 잡고 하고 그리고 이 한 기계만 쓰는 게 아니라 두 칸을 다 써요. 아, 더블로 갔어. 더블로. 네, 더블로. 야, 프로인데. 프로야 그러면 더블로 네. 배웠는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화의 대박을 위해서 제가 음악을 좀 그 음악을 근데 아까 발동작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영화에서. 진짜 잘해요. 약간 회오리처럼 발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이제 그 조명을 펌프처럼 들어오거든요. 저기 펌프를 예. 반짝이 조명 같은 걸 좀 틀어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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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화 대박 날 거거든요. 이 영화. 예. 그 배트맨 바이러스가 아, 이번 500만이 넘어가거든요. 아 네. 예. 아, 네. 그거 하시면요. 아 이건 진짜 뭐 파이팅. 이따 2부에서 한번 예, 음악을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예, 예. 준비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저희가 가서 이제 구경하는 뒤에 사람 역할을 좀 해드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따 2부에 한번 살짝 한번 예예 예, 가능하시면 보는 걸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90년대 후반에 이제 여대생 연기잖아요. 좀 다르겠죠, 네네. 그렇죠? 예, 예, 어떤 걸 좀 뭐 준비를 하셨어요? 연기하시면서. 아, 제일 좀 낯설었던 게 어떤 뭐 소품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네. 배경들도 있었고 제일 좀 실생활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건 그런 단어들 그리고 하이루 반가 반가 뭐 이런 아, 하이루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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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되게 어세련됐다 이랬는데 그죠? 네, 다닐 때는 그리고 뭐 이렇게 네. 짜증 날 때도 짜장 난다 짬뽕 난다 이런 말들 짜증 나 짜증 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짬밥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모르는데 아는 척이에요. 저도 합류를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와. 이쪽 배우분들 쪽보다는 저희 쪽으로 계속 가까이 왔네. 아니 그쪽으로 가세요. 배운데 왜 이쪽으로 붙었어? 아니 고정 게스트 많아요. 저로 가세요. 예, 이걸 노리시러 갑니까? 예. 와 이게 언제 찍었던 영화입니까? 6월. 6월에 여름에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99년도에 이제 사는 남자 김용과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연애 고민을 좀 들어주잖아요. 네. 연애 상담 주로 좀 해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친구들한테 해주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에요? 전 듣는 편이에요. 아 들어주고? 네. 뭔가 좀 해결책을... 말을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네. 아, 그 친구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하겠어요. 아유 근데 이렇게 말을 오히려 조언해주는 것보다 들어주는 걸 좋아해서 편이 돼주는구나. 네. 그 친구의 편이 돼주는 네네. 거야.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말하고 할 말만 하고 딱 끊고 이러는 관계여서 그래 그래. 야. 맞아 네. 그랬구나. 네. 네. 맞아 그런 리스너. 그런 리스너. 그런 개그 갑자기 생각나네요. 램프 요정이 소원을 말해라 들어주마. 소원은 이겁니다. 잘 들었다. 이로 갔거든요. 다시 램프 요정. 램프로 들어가고. 램프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 개그. 네 그런 느낌. 램프 이연. 네. 우리 혜은 양은 어때요? 연애. 연애요? 연애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저도 거의 막 이제 영화랑 드라마에서 보고 그리고 거의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들어주는 들어주는 편이고. 네네네.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제 연애 스타일이요? 저는 직진. 직진. 좋아하면 완전 직진하는 타입이에요. 먼저 고백도 하고. 네,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제 마음을 완전 이렇게 다 표현해 그냥 확. 아, 네. 그냥 알 수 있게. 네네네. 그런 타입인가. 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여자분이 아, 그냥 마음에 있으면 그냥. 아니면 얘기하는 게 좋지. 나 너 좋아해. 그렇지. 그냥 바로 너는. 넌 어때? 이현 씨 아니 말고. 아니 말고 미안. 이렇게. 아 금방 돌아세요? 아니면? 네네. 아,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이 네. 난 아닌데 그러면 돌아서. 네. 아 만약에 나 좀 생각해 볼게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아 언제까지? 그러면 한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니 3일 딱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이현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현 씨는? 어떤 스타일? 전 잘 모르겠는데. 아, 좋아하는 상대가 딱 생겼어. 생겼어 만약에. 전 직진은 뭐 그냥 몰래? 약간 우회. 네, 우회. 우회 네. 돌아서 네. 우회하고 네. 약간 신경 쓰이게끔 그 사람이 저 친구 왜 이렇게 좀 티는 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티는 낸다고 내는데 아마 모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MBTI가 ISFP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엄청 ISFP 조용하고 소심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모를 걸요. 아마 좋아했는지도. 네. 티가 안 내면 모른다. 그럼 캐릭터가 좀 맞는 거 짝사랑하는데 계속 얘기 못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뭐 네, 맞아요. 좀 역할 맞았겠네요. 문희랑도 좀 비슷한 면이 조금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몰입하기가 나쁘지 않았겠어요. 굿이었습니다. 우리 나예린 씨는 네. 예.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냥 너만하게 하세요. 예. 왜 자꾸 웃기려고 합니까? 아, 아닙니다. 멋있게 지금 앉아 있는데. 좋아하는 상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 어떻게 이해할 예. 겁니까? 저는 뭐 항상 그 상대에 맞춰서 돌아가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하고 빠꾸하기도 하고 비상등도 켜고 예. 깜빡이도 켜고 다 합니다 저는. 그냥 상대방에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또한 이상 생각 나타났어요. 그럼 네. 뭐 고백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약간 마음고생하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뭐 고백하는. 바로 직진입니까? 예. 나타났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나타났어. 나야? 네. 나 나타났어. 네. 고백해봐요. 어떻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세윤아. 이름도 알아? 오빠가 야 바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 못하네. 못하는 스타일이야. 아 죄송합니다. 몰입이 안 돼서 그래 너라. 몰입이 안 되네. 미안합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새 배우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소화전 목격담들 많이 보내주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wo.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wo. Yeah, yeah. 달주 걸투쇼. 자, 걸트쇼 특별 초대석 영화 동감의 조희연, 김혜윤, 나인우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야, 벌써 2부네. 아, 정말 벌써 2부야.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갔어. 예. 아, 근데 아까 저 펌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혜윤 씨의 실력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이게 그 혜윤 씨가 오늘 그 치마가 너무 좀 짧으셔갖고. 네. 네, 의상. 예, 네, 의상 때문에. 본인은 이미 뭐 몇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죠.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혜윤 씨? 네. 그러면.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누 오빠가 네. 뭔가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어떤 오빠는. 제가요? 아, 이누, 나인우 씨. 왜요? 오빠가 대장님이잖아요. 제가요. 대장님. 영화를 위해서. 아. 영화를 위해서 뭐 본인의 어떤 댄스를 보여주셔도 좋고요. 근데 이노 씨가 뭐 이건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니까 연습생 출신입니다. 너 왜 그러세요, 형? 진짜. 춤을 진짜 아니 방송에서도 얘기하네. 방송 나갔잖아요. 이건 알고 있고 그래서 산춤하기 때문에 펌프 가능합니다. 야.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네, 태윤 씨가. 어, 한 버전으로 제가 한번 어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음악을 틀어드리면 되는 거죠? 야, 알겠어요? 멋있다 멋있다. 저 음악 엄청 키워주세요. 음악. 우와 뭐야 불빛. 어머머머.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어 진짜 하는 거 같아. 어 진짜 하는 거 같아. 아 진짜 펌프가 하는 거 이 바닥 찍는 거 같아. 야, 와.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이다. 야 대단하네요. 혜윤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 어떻게 보셨냐고. 아. 아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예 퍼펙트 퍼펙트예요? 네 거의 S 나오지 않을까. 이야~ 와 진짜 너무 진짜 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한 보람이 있네요. 어 무슨 물 위에 올라간 사람처럼. 아~ 어, 바로 아, 뜨거, 바로 오네. 모사팔님이 모닥불 위에 올라간 사람 같아요. 와 네. 잘 추네.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추는구나. 맞아요. 스텝이 있어요. 나이는 스텝이 있거든요. 리듬을 좀 탑니다 지금. 예. 저 정도 요즘 약간 어, 저 같으면 이제 숨이 차거든요. 전혀 숨이 차지 않아요 지금. 어. 아직은 20대니까요. 예. 좋겠다. 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대. 네. 예. 와. 자 어, 문자 좀. 김고은 씨는 네? 연습생 때 뭘 연습하신 걸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윤정 씨, 김윤정 씨도 방학개비 같아요. 길다 길어. 맞습니다. 야, 근데 다리가 기니까 진짜 시원시원하네, 뭐가. 근데 연습생활은 네. 몇 년 정도 했어요? 네, 제가 실제로 그 가수 연습생을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그때 같이 연습하다가 데뷔한 친구 있습니까? 예, 네, 뭐 갓세븐 친구들이나 오~ 트와이스 오~ 친구들. 아, JYP 있었구나. 네, 그렇죠. 아~ 네네네. 그런데 왜 연기자로 돌아섰어요? 노래가 안 되나요? 여보세요 나야. 잘하네 노래도. 오 진짜 잘한다. 기가 막히게 잘하진 않잖아요. 잘해요. 잘하는데 목소리가 평범해가지고 네. 아. 잘하는데 기깔나진 않잖아요. 막. 어 그렇잖아요. 잘해 엄청 잘해요. 연기를 워낙에 또 잘하고. 아, 연기는 뭐 엄청 잘하니까 와. 잘 알아보신 거죠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예, 키가 너무 커서 예. 배우로 갔나? 혹시 뭐 배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이돌을 계속 도전해 볼 거라는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어 아이돌보다는 음반을 내면 어떨까? 아 음반은 뭐 충분히. 뭐 세윤이 형이 투자만 해주신다면 제가.
얘도 아, 지 지금... 앨범은 지 돈 잘 안 내요. 얘도 북구동 앨범을. 아니, 아, 네, 그것도 형한테 네. 배운 거예요. 형도 투자 받아서. 그 돈으로 했는데 그거 일단 메꾸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꾸고 네, 생각해보고. 자기 앨범은 자기 돈으로 냅시다. 네, 그 맞죠. 김태균 씨도 이제 월드컵을 맞이해서 앨범을 사비로 내셨거든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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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비라는 겁니다. 예, 목격담이 하나씩 와 있는데 이거 네. 우리 이현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번호 읽어주시고. 7073님 나인우 씨 진주 논계시장에서 드라마 촬영할 때 더우셨는지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쳤는데 뭐야 연예인 커피 마시는 거 처음 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포스 쩔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7073님이 누구예요? 예, 여기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목격자. 진심이세요? 당신 논계시장 갔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본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네. 뭐야 연예인 커피 마시는 거 처음 봐? 이렇게 했대잖아요. 제가요? 예. 모함입니다. 나인우 씨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제 말투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눈빛으로 그냥 본인이 느낀 거겠지. 아 눈빛 맞으셨는데? 네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눈빛으로. 눈빛으로. 왜냐면 저는 되게 그냥 수수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쳐다보는 건데. 예. 네. 그렇죠. 얘는 절대 이런 말 하는 애는 아니에요. 뭐야 연예인 저 막걸리 마시는 거 처음 보세요.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짧게 끝난 친구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목격담 또 현 씨. 현 씨. 네. 예. 4207님 저는 동감 시사회부터 어제 무대 인사까지 총 10회차 응원하러 다녔던 조희연 배우님 팬입니다. 조희연 배우님이 시사회 때마다 알아봐 주시고 저 기억해 와.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4207님 네네 어저께 오. 약속 이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그렇구나. 있어요. 야, 대단하시네. 선물을 이분한테 하나 주세요. 예, 어떻게 해요? 아, 여기 고르시면 돼요.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우와. 자 우리 4207님이 한테 드리는 조희연 씨의 선물은요? 선물은요? 라면. 라면. 라면! 라면입니다. 라면인 네, 건가? 아니 그 저기 인우 씨도 하나 뽑죠. 뭐 연예인이 선물 주는 거 처음 봐 하면서. 뭐야 연예인이 자, 선물 주는 거 처음 봐? 7073? 뭐예요? 오! 뭐야? 저한테 감사하세요. 뭔데요? 한우입니다. 한우 세트. 아, 연예인이 한우 뽑는 거 처음 보지? 자 한우 기념으로 한우 목소리 갑니다. 자 이제 나인우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7167님 나인우 배우님 나오시는 영화 동감 무대 인사 갔었는데 핑크색 싫어하시는지 모르고 핑크색 머리띠 선물했는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배우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핑크색 머리띠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제가 아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좀 그래도 좀 멋있는 거 하면 좋잖아요.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자는 핑크인데 왜? 남자 핑크인데 북구동 다 핑크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렇다 하죠. 야, 선물 하나 주세요. 7617. 예, 예. 7167님. 예. 연예인 선물 주는 것. 연예인 선물 들어간다. 치킨 맛있게 드시죠. 어떻게? 잘 뽑는다. 잘 뽑는다. 잘 뽑네. 금손이야. 예. 잘 뽑네. 문혜진 씨, 자 혜윤님 문경에서 드라마 찍는 걸 봤어요. 촬영 중 웃음소리가 너무 귀엽고 밝아서 보는 내내 너무 흐뭇했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습니까? 뭐야? 야, 야 이게 아니 호탄한데? 귀여운 웃음이라기보다는 선배님이죠. 호쾌하고 호쾌한데 네, 이 웃음소리를 네. 듣고 귀엽고 밝아서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혜진님 네. 네,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웃으면서 네. 선물 하나 자, 선물은 백상? 백화점 상품권. 진짜 잘 뽑네 오늘. 야, 오늘 진짜 잘 뽑네. 저희 제일 비싼 거 계속 뽑고 있어요. 아니 우리 방송놈들 거덜나겠어 오늘. 네 오늘 거덜나네 이거. 자 이혜성 씨가 저기 그 동감 홍보하러 왔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이현 씨 지우학 2는 언제 나와요? 지금 우리 학교 2는 언제 개봉하나요?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네. 찍지도 않은 거죠 아직? 네 아직 예, 예, 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8239님 나인우 씨한테 반해서 큐브엔터 주식을 샀어요. 왜 그러셨어요? 주식 그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위에 너무 그러시는 분들을 봐서 얘요?
다음 얘기 네. 하시죠. 다음 너무 가까운 곳에. 자, 나인호 마이크 내려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인호 씨.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야. 고맙습니다. 카메라 안 들어갈 때 얘기했던 거, 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장모님, 어머님 다 보시는데. 예, 금방 주식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정말, 예. 재수 씨 모르고 있었지. 예? 재수 씨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고 있지. 그래, 그래. 금액을 모르겠지. 아. 귀여운 웃음소리. 자, 이현 씨 이거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4376. 네. 4376님 토요일에 썸남이랑 보고 왔어요. 오. 오. 영화 보고 썸남이 우리 오늘부터 연인으로 만나요. 오! 오, 진짜? 라고 말해서 빵 터졌답니다. 동감 덕분에 썸남에서 남자친구로 연애세포 뿜뿜 동감 배우님들 응원합니다. 어, 축하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영화로 인해서 오늘부터 일일이 된 거지. 약간 진짜 약간 썸 타는 연인들이 보면 진짜 좀 어, 그렇겠다. 어, 끝나고 누군가 계속 고백할 것 같아. 아. 고백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거나 아. 그렇죠? 너무 좋겠다.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을 때 그 상대를 데리고 영화를 보는 거죠. 어. 아. 이분도 어떻게 선물 하나 주세요. 주고 싶어요. 누가 좀 뽑아볼까요? 이현 씨가. 이현 씨가 하나 네. 그러면. 네. 이현 씨 지금까지는 너무 잘 뽑았어. 나도 잘하면 이어서. 잘 뽑았어. 조이현. 왜 나만 자꾸. 뭡니까? 만두찜밥. 만두찜. 어우 좋아. 라면에 만두찜밥. 세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만두찜 한우에 뭐 백상에 난리 나. 와. 부드코트 차렸어. 부드코트 오늘 다. 어? 좋은 축에. 뭐 좋은 거. 예, 좋은 거예요. 만두. 저 좋아해요. 다른 거 못 봐서 그러고. 야, 한 개만 더 뽑아보고 싶다. 막 이상한 거 별의 별게 다 있던데요? 이상한 거라니요. 진짜? 이상한 거라니. 아, 협찬을 해주신 분들한테 그 뭐예요? 귀중한 선물들을. 이상한 거라니요. 이쑤시개 이런 거 있던데. 아니 이쑤시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이끼면 세균이 여기 자라고. 그럼 쑤셔야죠. 알겠습니다. 몇 끼면 뭘로 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면 아주 아주 안 좋아 보여요. 양치해야죠. 예? 네? 양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오케이. 자. 아니 근데 원작의 주인공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그래요. 궁금하다고. 아, 네. 아, 저랑 그 배인혁 배우님이랑 여진구 배우님은 만났었는데. 아, 김하늘 씨하고 어디 유지태 씨. 네, 유지태 선배님이랑 김하늘 선배님 만났었는데. 네, 어땠어요? 아, 정말 영화에서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던 분들 이렇게 계셔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사실 뭔가 대화들을 굉장히 좀 오고 가긴 했었는데 한 몇 분 가량 굉장히 대화들을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그냥 우와 와, 이렇게 한만 하다가 네 그냥 연예인 보는 네 너무 멋있으시고 예. 이렇게 막 아우라가 있으시고 저는 네. 어떤가요 실제로 봤더니 어 네 시원하게 웃어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최고. 예. 보고 웃어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어 뭐야? 야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어 커피 마시는 연예인 처음 봐 문자 이후에 목격담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사사님. 네. 맞아요. 나인우 씨 저한테도 그랬어요. 밑으로 깔아 보면서 저한테도 그랬다고요. 정말요? 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조성환 씨가 이렇게 보냈어요. 나인호 씨, 용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려다 다리가 길어서 안 들어간다고 다시 나가시는 걸 봐. 이건 뭐야? 다리가 안 들어간다고 다시 나가는 걸 봤어요. 이거 맞아요? 저 놀이공원을 간 적이 없는데요? 용 놀이공원 안 갔습니까? 아마 1박 2일에서 가지 않았을까요? 다리 길어서 안 들어간다고. 어렸을 때 안 갔어요? 어렸을 때요? 예, 네, 어렸을 때 놀이공원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러면 갔잖아요, 이거 봐요. 아, 그땐가 봐요. 간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권태리 씨가 나인우 씨 프로필에는 187로 나왔어요. 너무 커서 줄인 거예요? 아니요, 키가 컸습니다. 컸어요? 예, 네. 1cm 컸어. 와, 계속 자라고 있는 거구나. 예. 와, 하긴 뭐 내 머리도 계속 자라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영화에서 저는 그 OST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 누가 부른 OST예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너튜브 촬영을 시사회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노래들이 너무 윤아 씨도 불러주셨고 수 씨도 불러주셨고 예전에 우리가 그 시대 노래가 많이 노래들 나왔어요. 예 원작은 이제 임재범의 너를 위해 명곡이 거기서 나왔고 그렇지 예예 예. 아 이거 황철 씨가 이걸 리메이크했구나 네. 네 아니 이 별매 예정이고요 발매는 안 해서 네? 25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네, 네. 나옵니다 우리 황철 씨가 여기 스페셜 DJ이기 때문에 예 와서 직접 소개를 할 거예요 아마 와우. 그리고 그 노래 박희경의 고백이 나와요 아 고백 예, 너무 좋지 예, 추가 불러줬고 맞아요 롤러코스터 습관 습관이란 게 미노이 아 지금 흐르네요 예 이 노래예요 예 박희경의 고백을 추가 불러줬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하, 이 감성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오는 노래 중에 좀 이렇게 뭐 인상 깊은 노래나 즐겨 들었던 노래가 리메이크된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중에서 저는 윤아가 씨가 부른 편지. 윤아 씨 SNS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세대가 좀 다르니까 혹시 그 전에 들어본 곡이 있어요? 아니 다 처음 영화에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편지는 들어봤었고 네. 영화 OST 덕분에 고백 추우님이 부른 고백 들으면서 요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또 왜 요즘에 분들도 MZ 세대들도 옛날 노래들 찾아 들으시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꽂혀갖고 그런 노래들 혹시 좋아하는 가수 옛날 가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옛날 가수. 뭐 저 같은 경우는 김경호 노래를 굉장히 제일 좋아합니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오. 나를 위한 걱정 따윈 하지 마. 와. 매력 발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매력 발산 너무 많이 하고 아, 빠져들겠네요. 빠져들겠어요. 예, 빼지를 않네요, 저 친구. 그러니까 이노 씨는 그리고 특히 요즘 노래보다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너 나이 몇 살이야? 막 의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예, 아주 우리 쪽이에요. 딱 음악은 또. 자, 아 이게 경사 났네요. 예,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아, 김혜윤 씨가 영화 불도저를 탄 소녀로 청룡 영화상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야, 아, 축하드립니다. 청룡 영화상. 감사합니다. 신인 여우상. 야, 아니, 후보가 됐다는 소식 듣고 좀 어떠셨는지.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네. 네, 제가 청룡 영화상에 한 몇 년 전에 진구 배우님을 처음 만난 게 이곳이거든요. 청룡 영화상. 인연이 있네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만났고 그리고 처음 간 곳이었는데 이게 수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신인 여우상이라는 그런 어떤 후보에 올라서 다시 가게 돼서 너무너무 진짜 영광이고 너무 떨려요. 이거 시상식 아니겠습니까? 좀 미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받았다 치고 한번 이렇게 수상소감. 수상소감. 예예예. 예, 예. 자 트레몰로 한번 줘보세요. 예예예. 예, 예. 트레몰로 같은 걸 주면 제가 얘기할게요. 예. 제가 MC로. 네. 네. 아, 후보라는 거는 뭐 수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올랐으니까 예. 일단. 2022년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 영화 불도저를 탄 소녀 김혜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윤 씨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 웃어줘 한 번만 웃어줘. 귀엽게 웃어줘 한 번만. 웃어줘. 진짜 받으면 그렇게 한번 웃어주기. 나 상 땄어. 아 좋다. 아 좋네 좋네. 우리 예 나인우 씨도 뭐 받고 싶은 상 있어요? 배우로서 받고 싶은 상. 배우로서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상보다 근데 상은 안 받겠다 저도. 밥상. 아하. 아차차. 죄송합니다. 네. 세윤이 형한테 배운 거라서. 1970년도에 나왔던. 타율이 무슨 상을 줄까요? 밥상. 밥상이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예능 연예대상도 가잖아요. 그거 받고 싶은 상이 있어요. 연기 대상이든 연예 대상이든 둘 다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예능 하고 있으니까 또 활약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정말로 네. 저는 상에 대한 욕심 별로 없고 제가 받고 싶은 것도 없고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거에 만족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에이, 그 알겠으니까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네, 알겠고요. 예. 다 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은 상 받고 싶은 상 있어요, 없어요? 문대상. 대상을 받고 싶대요. 다음 질문이에요. 당신을 이어서 예능 대상. 아, 요거 하나만. 가요대 축제에서 야, MC로 발탁이 됐어. 어, 진짜? 저도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네. 우리 장원영 씨, 김신영 씨와 함께 와. 나 MC 네. 분 어때요 지금 설렙니까? 아니요 긴장이 많이 되죠. 왜냐면 이렇게 큰 대축제 네. 제가 가갖고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렇게 MC를 보겠다 뭐 각오 같은 거? 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김신영 씨가 있으니까 워낙 또 프로니까 네, 네. 예. 옆에. 야 이노 씨 경사가 많이 났네요. 좋은 일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 분한테 영화를 계기로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예. 광고요. Here we go.
뭐 웃다 떠들다 보니까는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아쉽습니다. 망가버리네요. 시간이 오늘따라 유독 빠르네. 이제 8087님 인우님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 정준호님 삐를 하셔서 유쾌한 중견 배우이신 줄 알고 네이땡에 검색해봤는데 아주 어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목소리 비슷하다 준호 형님. 약간 느낌 있네. 정준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오 비슷해. 뭐야 이거? 오 그냥 해도 그냥 뜻밖의 재능을 찾았다. 저 개인기 생겼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컬트쇼에 출연한 배우 정준호입니다. 야. 진짜. 오. 그 정준호 씨 하는 그 배우 대사 같은 것도 해보면 완전 똑같은데. 연구하세요. 연구하기 보니까 선생한테 대들어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좀 해주시고. 진짜 개인기가 나왔네요. 그러네. 이천에. 자 영화 홍보 좀 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 네. 주시면 아쉽지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 뭐 누? 이현 씨. 네. 저희 영화 동감 정말. 재밌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극장 와서 동감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혜윤 씨. 네. 아, 네 영화 동감이 11월 16일날 개봉을 했는데 저희 동감은 친구분들, 가족분들, 연인분들 모두 오셔서 좋은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찾아와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우 씨. 네, 이렇게 컬트쇼에 출연도 하고 우리 영화 홍보도 하고 그리고 관객분들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저희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요. 아주 따뜻하니까 올 겨울 저희 동감과 함께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정준호였습니다. 자 지금 재미는 친구네. 예 재밌어요. 아, 예. 저도 영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관심 가지시고 영화관에 가서 풋풋한 영화 한 편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자 세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